잠깐만요. 이게 인큐베이터예요? 네, 이게 인큐베이터입니다. 이거 지금 놀러 갈때 쓰는 아이스박스인가? 이게 이큰게 인큐베이터라고요. 일단 안을 좀 보여드리면. 와, 이것도 다 지금 알이네요. 네, 이건 알입니다. 이것도 다 알이고. 열어 보시면은. 우와. 알이 있고.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 방문할 곳은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에 완전 올인을 하는 샵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일산에 위치한 크랩박스라는 곳인데, 오늘도 역시나 샵 리뷰 및 사장님과의 인터뷰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산의 크랩박스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와, 전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와.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일산의 크랩박스에 도착했고요. 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산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브리딩하고 있는 크랩박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아, 예. 그럼 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샵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와, 이거 전부 다 크랩들인가요? 크랩입니다. 와. 저희는 뭐 다른 동물은 없고 다 크레스티드 게코. 와, 완전 크랩 올인하셨네요. 장난 아니네요. 여기도 크랩입니다. 와, 큰 사육장. 이제 이런 유리장에는 이제 수컷 한 마리, 암컷 두세 마리가 이렇게 다 합사가 돼가지고. 아, 번식하고 있는 라인이네요. 네네네. 다 브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도 크랩입니다. 와. 저쪽 뒤에 빈대는 원래는 이제 다 차 있었는데 아무래도 12월 달이고 하다 보니까. 오,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이 이제 다 키우는 애들이고. 아, 이게 이름이 조금 특이하네요, 약간. 술록 사슴, 소라 사슴. 네, 야. 오늘 하려고. 야, 이거 제 스타일이네요. 야, 샤샤샤선. 야, 사장님 센스가 좀 있으신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브리딩할 때 합사 시켜주는 수컷들 여기서 수경을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큰 사육장으로 다 합사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오, 와, 장난이 아니네. 근데 지금 여기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지금 암컷이 딱 300마리가 있고요. 암컷이 300마리? 와. 암컷이 이제 지금 12월 기준으로 300마리가 있고 릴리 성체 수컷이 한 40마리 정도. 와. 네. 밥 먹이면 토 나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3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총 3명에서. 아, 여기 직원분. 직원... 아, 잠깐만.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신데. 아, 여기 왜 계신 겁니까? 아, 어쩌다 보니. 아니, 원래 이거 창원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신데. 일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거? 이사하고 나서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아, 결국 일하시게 됐어요. 월급은 잘 주시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아, 그럼요. 조금...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이제 다 저희가 브리딩하는 와 성체들이. 이쪽에 유리장에 있는 애들은 제가 3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저랑 같이 했던 애들이고. 네. 이제 이쪽 통에 들어있는 애들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저희가 다 베이비 때부터 축양을 해서 성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합사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팅한 애들이 표시가 돼 있고 중간중간에 벌써 알을 산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수컷, 여기 합사되어 있었던 수컷 성체 이름이고, 요거는 메이팅을 하도록 합사가 되어 있던 기간. 그래도 많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네요. 체계적이진 않은데,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먹을까봐 그냥 적어 놓으신 거네요. 네네네. 이게 뭐죠, 이거 진짜? 이거 뭐 밀가루 반죽 같은데? 찍으라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해놓은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밥 주는 날이어가지고, 요게 다가 아니라, 요걸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니, 몇 시간 걸리죠? 이러면? 밥 주는데? 대충? 사실 하루에 다 밥을 줄 수는 없고, 네. 만약에 하루에 밥을 다 준다고 하면은, 3명에서 했을 때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밥 주는. 와, 더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저희가 새끼 때부터 네. 자유로 해서 이렇게 주고 네. 저기 앞에 분양한 애들은 저희가 다 또 핸드피딩을 하거든요. 아 분양 나가는 핸드피딩.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분양이 네. 되고 나서 대부분 집에서 핸드피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끼 때부터 좀 적응을 시켜 놓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네. 좋은 샵이네요. 야, 멋집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한 몇 인분이죠 지금? 아, 몇 인분이 아니고 몇 마리 먹일 거죠 이게? 요 정도 양이 이제 암컷 성체 150마리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와, 이게 슈퍼푸드
소스를 네. 양동이로 지금 타고 예. 있네요 지금. 야 이거 사람 밥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양이네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합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혼집이네. 다 아시겠지만 아 릴리네요. 릴리 화이트입니다. 오. 뭐 요즘에는 사실 얘보다도 예쁜 애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었다. 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저희가 아. 브리딩 쓰는 애들은 대부분 아. 이 정도 모프를 유지를 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퀄리티는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크레가 브리딩 하실 때 아이고 크레가 이제 브리딩 하실 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암수 둘 다 좀 퀄리티가 좋으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요렇게만 브리딩을 하셔도 이 수컷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브리딩 하는 게 그래서 꽤 재밌습니다. 수컷 씨가 중요하죠. 네 수컷 씨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보여주신 애들은 다 브리더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번식하는 애들. 네네네 브리딩을 하는 애들입니다. 요런 건 이제 이쁘다 얘도 레드 릴리. 오 카메라 잘 나오죠? 아 엄청 잘 나오네요. 그죠? 잘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흰색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흰색을 제외하고 바탕색이 되는 색깔을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가 이렇게 빨간 애들을 레드 릴리라고 하고 노란 애들을 크림시클 릴리 이렇게 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 릴리 같은 경우에는 꼭 레드 암컷이 아닌 애랑 브리딩을 하셔도 레드 릴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 레드 암컷으로 네 이게 지금 색깔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서 약간 갈색으로 보이지만 레드입니다. 뭐 충분히 빨갛게 보여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친구가 레드릴리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제 크림시클 릴리. 오 완전 그룹을 딱 이렇게 짜셨구나. 네 이게 크림시클 릴리입니다. 오. 아까는 이 베이스가 빨갛다고 하면은 얘는 네. 약간 노란 색깔이죠. 근데 이제 크림시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 노란색의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모카색 커피색인 애들이 있고 네. 완전 노란색인 애들이 있고 얘는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암컷도 이제 또 크림시클로 암컷도 그래서 크림시클로 근데 우리가 하여튼 크레들은 저도 이거 사육 좀 못 찍다가 빡쳐가지고 진짜 이렇게 좀 왔다 갔다를 해주면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진 않네요. 네. 아 이런 이따구로 생겼습니다. 예. 성질나네 갑자기. 크림시클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색깔이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한 마리를 좀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란색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얘는 좀 되게 화사하네요 색깔이. 이런 컬러가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얘도 크림시클이죠? 네네네 크림시클입니다. 아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은 크림시클이지만 가격은 몇 배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암컷 한 마리만 넣는데 네. 이 수컷이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두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렇구만. 복받았구만. 네. 아, 일부 다 처제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네네네네. 저희가 번식한 베이비들을 아 여기 이제 번식한 베이비들 그래서 번식한 베이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키운 그런 애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레드 그룹으로 해가지고 브리딩을 하면 아 딱 레드 느낌이 나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물을 조금 더 뿌리면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데 지금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크레 같은 경우는 색깔을 기준을 잡을 때 네. 파이어 업을 기준으로 색을 잡습니다. 아 업 제일 밝았을 때 기준을 잡네요. 네네네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운이 되면 네. 전체적으로 다 하얀 톤을 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를 막 전체적으로 하얀 톤 띄는 애라고 표기하진 않고 업됐을 때 레드이기 때문에 레드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검지손가락 정도의 크기인데 네네네. 여기서 한 두 배 정도까지는 자라야 완전히 얘가 어떤 퀄리티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새끼 때 섣불리 분양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를 끝까지 확인하시고 분양하시네요. 그런 애들도 있고 아 좀 알겠습니다. 얘는 안 되겠다 하면 좀 일찍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아 지금 보여주실 크레를 고르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지금 장바구니에 물건 담듯이 지금 와 이거 무슨 이 쇼핑몰의 코너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주섬주섬 담고 계십니다 지금 막 이제 쇼핑 다 끝나신 건가요? 릴리 중에서 예. 좀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쁘다 아마 다른 영상 뭐 다른 브리딩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네 저 어제 선주씨네에서 많이 찍었어요. 등에 이렇게 깔끔하게 무늬가 없는 이런 걸 솔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솔리드 애들 중에서도
사실 퀄리티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솔리드가 이야기다 보니까 100% 무늬가 없다기보다 이제 이 뭐 3차 형질이 등쪽에 꽉 차 있는 게 솔리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죠 잘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무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까만 바탕으로 보이시는 곳에 지금은 무늬가 많이 없는데 얘 아빠가 이제 옆구리에 무늬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하면서 무늬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별나는 시기 그래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0만 300만 원대 이런 초고가의 애들보다도 제일 많이 분양을 하는 게 이제 100만 원대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타입이 이런 타입입니다. 오 이쁜데요. 저 일반인 네. 아 일반인 아니지 저 근데 이제 이런 애들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까 설명드린 그 베이스 색깔이 네. 까맣습니다 이런 애들은. 아 1차 베이스가 까만나. 네. 아 그래서 이게 릴리의 흰색이랑 대조돼서. 네네네. 그래서 훨씬 더 하얘 보이죠 이런 애들이. 보통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쿠키앤크림 딱 그 색깔이라고. 어 그렇네요 진짜. 네, 쿠앤크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배고파지네. 뭐 저희가 분양하는 라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라인입니다. 아 이 라인이요. 네. 아, 대표주자 라인이네. 네. 예쁜데요 진짜 그래도. 아, 예쁘긴 합니다. 11, 8월 정도 되면 지금의 한 두 배 정도 있습니다. 와 여기서 네. 두 배가 있다고요? 다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이거 이 친구는 이제 쿼드 핀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타입의 트라이컬러가 들어간 여기 보시면 옆구리 보시면 반반 나눠져 있죠. 네네네네.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형질을 쿼드 핀스트라이프라고 하고요. 네네네. 약간 흰색 같은 부분, 네네. 주황색 부분, 까만 부분 세 가지가 들어가서 트라이컬러. 요걸 트라이컬러라고 네. 합니다. 네. 와.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쿼드 타입의 트라이컬러고 보시면 되고 깔끔한 타입입니다. 네, 이뻐요 되게. 네. 오, 진짜 이쁘다. 이런 애들 분양가 얼마 정도 하죠? 이 친구는 지금 100만원 초중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제가 요즘에 샵 좀 돌아다니면서 미친 가격을 워낙 많이 봐서 이제 100만원 하면 네. 합리적인데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친구는 이제 사실 저희가 브리딩 한 건 아니고 네, 네. 저희가 조금 키운 다음에 올해부터 번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데 옆구리 쪽을 보시면 네, 네. 네 이게 흰 색깔 옆구리 무늬가 등쪽까지 다 있는 요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 또 더럽게 별나네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 이 친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크레를 입양하실 때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목 부분에 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오 그렇네요. 네, 이게 목에 무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격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느 목이죠? 옆구리 목이요? 여기 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 쪽에는 베이스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옆구리는 이렇게 덮여있죠.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각도를 좀 잘 잡아가지고 찍으면 목 쪽도 차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목쪽 사진을 좀 찍은 다음에 아... 확인을 하시고 입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네 진짜. 이게 약간 정말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의 약간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니까 꼭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아내가 네. 알을 이제 부화시키는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네. 그거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아, 네. 와 여기 창고입니다. 아수라장이네요. 잠깐만요 이게 인큐베이터예요? 네 이게 인큐베이터입니다. 이거 지금 놀러갔다 쓰는 아이스박스가 이게 이 큰 게 인큐베이터라고요. 이거 안에 자체 사실 온도를 유지해주는 어떤 히터나 냉각기는 없고 저희가 이 방 자체의 온도를 22도에서 한 24도 정도로 맞춰서 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업체들이 아예 방 자체 온도 맞춰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서 바닥에 여기 다 히팅이 되어 있거든. 원래 여기 에어컨이 달려 있었는데 아, 예, 예. 네, 지금 떼버리고 어쨌든 안을 좀 보여드리면 와 이것도 다 지금 알이네요. 네 이건 알입니다. 이것도 다 알이고 열어보시면은 우와 알이 있고 이게 인큐베이터 하나당 150개에서 많이는 한 250개까지도 들어갑니다. 와 진짜 많네요 알. 그럼 이 옆에도 네, 지금? 네 옆에도 똑같이 이쪽도 이렇게 와 와 장난이네요 진짜. 오 이렇게 날짜를 쓰고 예. 안에다가 이렇게 알을 넣습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칭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써서. 근데 이거 실내 지금 이 안에 알들 값어치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이거 저번에 선조 씨한테 물어봤다가 뺄 때 맞았거든요. 힘드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말해서 좋겠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알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다 해서 이게 지금 아마 한
500개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500개? 지금 밖에 네. 깔려있는 게 몇 마리요? 암컷 성체가 300마리고 여기 있는 알들이 500개인데 근데 밖에 있는 애들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알을 안 나왔습니다. 반 정도밖에 알을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웃고 있는 게 네. 웃고 있는 게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지금 너, 와 이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5,000마리 브리딩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와 500마리